리듬감을 보아하니 왕년에 좀 놀았던 로봇 같은데 너 정체가 뭐니? 이거 어떤 로봇인가요? 아, 이 로봇은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로봇은 이제 인간 수준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인공지능, 의료기술, 신약개발, 금융거래 등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은 어떤 거죠? 저희는 이제 대규모의 어떤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질문에도 이 인공지능 로봇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서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 대학교와 기업 간의 합동 연구로 탄생한 인공지능.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던 걸까? 이제 비디오의 상황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비디오에 나오는 비디오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자막, 그리고 비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감정, 그리고 비디오에 나오는 장소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대용량으로 수집을 했고요. 다양한 상황이 담긴 영상 및 음성의 수만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공지능에 인식시켜 학습을 통해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 것인데, 지금 보이시는 거는 비디오상에 있는 자막입니다. 그래서 이 자막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바꾸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합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얼굴 인식과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디오와 대용량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인 메타데이터로 구축한 것. 메타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디오에 나오는 자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비디오에 나오는 어떤 뭐 소리 데이터나 또 장소적인 지식적인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9개 대학, 7개 기관, 34개 과에 255명의 연구진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인공지능.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도 올라감과 동시에 각종 국제 챌린지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뛰어남을 인정받았다고. 지금 이 주어진 영상을 보고 저 인공지능 로봇이 좀 주인공의 감정을 스스로 그럼 판단 내린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이 영상에 사실 감정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에 적절한 정보인 그 감정 정보를 찾아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What does Anna seems to do? Anna seems to wait for someone. 과연 인공지능은 답을 맞혔을까? 안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 와우! Unbelievable!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은 이 인공지능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간과 비교해서 인지적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